아니 아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 한 주 동안 뭐 했어? 이렇게 다 졸았어. 뭐야? 뭐야? 하지 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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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야, 선생님한테 그만해. 정말 죄송한 거야? 아니요. 그래.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아까 우리 하은이 친구랑 선생님이 장난을 쳤는데 친구들도 그런 장난 친 적 있죠? 장난을 칠 때 친구들하고 어때요? 재밌죠? 그죠? 근데 친구가 화를 내. 그럼 받는 입장도 또 화가 나는 거야.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대방이 감정도 똑같이 화가 났다, 기뻤다, 화가 났다, 슬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감정이 있어요. 희, 노, 애, 락. 희,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 그죠? 그 다음에 노는 노여움, 화났을 때. 너무 화나고 노여워 할 때. 그 다음에 희, 노, 애. 애는 뭘까? 애는 슬픈 거야. 슬픈 거야. 눈물이 나고 슬픈 상황이 처했을 때 그거를 표현할 때 애. 그 다음에 희노 애락. 락은 즐거움. 요 네 가지 대표적인 감정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은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한번 연기를 감정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희노 애락 다 할 건데? 네,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보고 제일 먼저 할 게 희예요. 희. 너무 기쁜 거죠. 자, 어떻게 감정을 한번 잡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아, 싫어. 어떡해. 나 100점 맞았어. 아니, 얘들아, 나 100점 맞았어. 너도 보이지? 나 꿈꾸는 거 아니야? 어떡해, 너 너무 기뻐! 나 100점 맞았어! 아, 너무 기뻐! 어떡해. 아, 먼저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어떡해, 너무 기분이 너무 좋네. 어떡해. 와, 하은이 너무 잘했는데? 잘했는데, 하은이가 처음 하는 연기라서 그런지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 하면서도 집중이 중간에 한번 깨졌었지. 네.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있을 때, 하은이 연기를 보면서 하은이가 막 즐거워하니까 선생님도 흐뭇하고 미소가 이렇게 쳤어. 그건 뭐야? 너의 감정이 그래도 잘 전달됐다는 거야. 연기를 할 때 몰입을 해서 너가 기쁜 거, 슬픈 거, 즐거운 거 이런 표현을 잘 연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 관객들도 그거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우야. 알겠지?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노려움을 한번 표현해보자. 화난 거, 화난 거. 너무 화가 나. 화가 나려면 하은이가 어떤 전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화나진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하은이가 화나는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네. 그래, 오케이. 해보자. 야! 너 왜 들어왔어? 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엄마, 얘 또 들어왔어. 아, 진짜. 너 방은 저쪽이야. 여기 누나 방이라고, 누나 방. 알았어? 누나 방도 있고 너 방도 있으니까. 너는 거기 가서 놀고 더 짜증을 내. 나는 여기서 놀아. 더 알았어? 들고. 빨리 가라고 누나. 아 진짜 더. 빨리 가 누나 짜증나기 전에. 아 진짜. 하은이가 잘했는데 조금 그 상황에서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 몰입이 떨어졌어 순간에서. 너가 하면서도 그 안이 깨져버리니까 거기서 또 안 됐던 거고 분노니까 더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리고. 근데 선생님이 너의 연기를 보고 내 마음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 왜? 너가 짜증을 내니까 나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게
그 감정을 관객한테, 보는 사람한테 주는 게, 그 감정을 주는 게 감정 표현을 한다 그래. 알겠지? 이번에는 세 번째로 슬픈 거를 한번 표현해 보자. 에, 그치? 넵. 이번에는 잘할 것 같아, 왠지. 슬픈 적 최근에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떠올라. 떠올려서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휴, 진짜 빨리 집에 가서 하코랑 놀아야지. 아휴, 이코랑 놀으면 뭐할까? 이코야. 엄마, 아빠, 히코 이래. 히코야, 히코야, 안 돼. 아, 안 된다고. 가지 마. 히코야, 우리 이제 인사쳐. 그래, 하은이 수고했어. 근데 어때? 집중됐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 순간, 이 장면에 안 들어간 거야. 네. 연기는 기본적인 계산은 깔려야 되지만은 내가 몰입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게 말하고 행동이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감정까지 다 나와야 돼. 그래야지 보는 관객들이 어때? 같이 감동을 같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하은이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 선생님은 잘하고 있다고 봐.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볼까? 이번에는 남은 게 이제 즐거움이지? 즐거움. 네. 이번에는 좀 자신감 있게. 네. 잘해보자.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 드디어 수업 끝났다. 아, 진짜. 쟤 자는 거야? 어떻게 수업 보았어?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웃겨. 어, 이게 더 웃기다. 너무 웃기다. 진짜 웃겨. 잘했어. 이번에는 어땠어? 몰입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건 저 아까보다 좋은 것 같았어요. 좀 연기가 내가 편했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좀 편했어요. 그럼 몰입이 된 거야. 너가 이 상황에 그래도 많이 들어온 거지. 하은이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많이 몇 주 안 됐는데 성장했다고 선생님 보여줘.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이 상황을 또 전 상황을 만들어서 너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즐거움이 아니고 전 상황을 만들어서 아 이해가 되잖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치?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잘했어요. 그리고 점점 하은이가 좋아진 게 뭐냐면은 공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계산이 좀 깔린 그래서 공간을 좀 나누는 방법 움직임을 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카메라나 무대 객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해주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벌써 저런 걸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성장했다는 거죠. 잘했어요. 다시 한번 파이파이브. 오케이. 자, 오늘 연기 여덟 번째 수업이죠? 맞죠? 네. 그렇죠. 벌써 여덟 번째 수업인데 감정 표현을 하는 희노애락에 대한 대표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 연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서 연기를 해보고 그게 잘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좀 어색하면은 그 어색함을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옛날에 있었던 감정을 끄집어내서 슬픈 감정이면 슬픈 감정 정말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걸 표현을 해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슬픔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기를 많이 해야지 즉흥적인 내가 상상력 그리고 애드립이라 그러죠. 틀에 짜여진 연기는 우리가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짜여진 연기는 그런 연기를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연기가 안 늘어 상상력도 안 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거를 연기를 하고 대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몸과 말이 자연스럽게 연기처럼 흘러가야지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 보고요.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수업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볼까? 친구들 안녕! 또 만나!